자, 다음 참가자는 전국노래자랑 우수상, 아, 남인스가요제 은상, 도전자 주부가요 스타 준장원. 한 번도 1등을 못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버스타 코리아에선 꼭 1등을 해보고 싶다는 분입니다. 바로 류인식스가 부릅니다. 남의 처녀, 섬처녀 청해 듣겠습니다. 실버스타 코리아 1등을 위해서 도전장을 내셨는데 노래 끝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긴장 너무 해가지고 그래요? 자신이 없습니다. 또 1등 못할 것 같아요? 네. 아니에요. 우리 판정단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우리 김진영 선생님. 좀 소리 발음을 낼지게 조금 약간 뱉는 발음을 좀 많이 이렇게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그 하이 올라가면 소리 발음을 뱉지 못하면 음정이 많이 떨어집니다. 예,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뱉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, 그것만 뭐냐, 연습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아, 좀 소리를 밖으로 내라고. 예, 지금 우리 판정단의 이야기도 귀에 안 들어오죠? 예, 지금 계속 본인이 잘했나 못했나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. 우리 문현주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제가 들을 때는요, 아, 진짜 원래 가수들도 무대에 올라가면 굉장히 긴장이 되거든요. 근데 오늘 이렇게 좀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은데도 굉장히 노래하실 때 목소리가 굉장히 중저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들을 때. 그리고 노래를 이렇게 강약을 너무 잘 이렇게 조절을 너무 잘 하시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편하게, 예, 잘 들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. 네, 잘했대요. 감사합니다. 잘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얼굴이 밝아졌네. 아까 김진용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인상 쓰고 있었는데. 아유, 그래도 왜 내가 항상 가요제 나가면 1등을 못할까요? 제가 무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멘탈이 좀 약해요. 아유. 네,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여기 또 도전해봤습니다. 예, 만약에 네. 상반기 본선 무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 때도 또 도전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하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네,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